친절히 놀자님, 유단 나비면제가 목요일부터 판매가 안 되는 거죠? 네, 월화 수만 판매가 되니까 그 이후에도 유단 나비면제가 돼요. 되는데 보험료 연기 조건이 심하게 붙기 때문에 일반은 3천만 원 넣어야 됩니다. 의무적으로 보험료가 3만 원, 4만 원 비싸게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지금 월화 수는 암진단금 안 넣어도요, 유산 나비 면제가 기본적으로 녹여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. 요게 큰 메리트가 있겠네요. 자, 여신지혜님, M사는 어린이보험 몇 살까지 가입이 가능한 거죠? 30살까지. 풍구화재나 롯데만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. 이 M사는 30살까지 유산. 하지만 어린이보험만 유산 나비 면제 된 거 아니고요. 성인보험,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성인보험에서도 유산 나비 면제가 탑재가 되었어요. 뿐만 아세요? 와우. 3, 4, 5 유병자 간편보험에서도 유산 진단시 납입면제가 탑재가 되었다는 겁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어린이보험, 성인보험, 유병자 3, 4, 5 보험에도 유산 진단시 납입면제가 탑재가 되었다. 자, 어린이보험에서는 연기조건 일반화 없이 유산 납입면제가 들어가 있고요. 성인보험은 무해지는 안 돼요. 표준형만 유산 납입면제. 그리고 335 유병자 보험에서는 비갱신형은 안 되고요. 20년 갱신이든 10년 갱신이든 갱신형 상품에서만 유산 진단 시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